안녕하세요. 김장배추 정식에 긴급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8월 28일이어서 저는 김장배추를 오늘 정식을 하려고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육묘하시는 사장님께서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긴급한 정보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처서가 지나면 서서히 정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처서가 지나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서 지나고 3일에서 5일 정도 그 사이에 저희는 심거든요. 근데 올해 처서가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일 정도 지났으니까 올해는 혹여 더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심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되셔서 늦게 하시리라 봅니다. 저희는 정식을 모종을 사다가 정식을 합니다마는 보통 또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씨앗부터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파종을 해서 보통 20일에서 25일 된 묘가 가장 정식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시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파종을 했을 겁니다. 그치만 정식을 좀더 늦춰서 하시라는 그런 뜻이고 또 저처럼 모종을 구입해서 하신 분들께서도 늦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폭염 수준의 늦더위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밤에면 굉장히 잠자리 들 때까지 선풍기를 틀었다, 에어컨을 틀었다 이렇게 교대로 막 해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잠자리에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열대야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산속이라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시원한데도 요즘은 열대야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대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더 늦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묘 저기 하신 데서는 저보고 9월 10일 정도에 심으신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보다는 좀더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랫마을하고 저희들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 5일부터 일기예보의 기온을 보면서 제가 정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온이 떨어진 걸 보고 여러분들께 정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녁 기온이 중요합니다. 최저 기온이. 그래서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20도 전후입니다. 그래서 배추가 정식을 하고 나서 정식을 할 무렵에 최저 기온이 18도에서 22도 사이, 이 정도 사이일 때 배추가 뿌리 활짝을 잘 하면서 잘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열대야 현상 때문에 최저 기온이 저희도 24도, 25도 이렇게도 되고 낮에야 23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가 보면 일기예보의 태풍의 영향권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열대야 현상이 지속된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 최저 기온이 18도에서 22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예보가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배추를 정식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활짝이 잘 돼야만이 초기에 성장세가 좋아서 결구가 잘 되기 때문에 배추는 초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뿌리 활짝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온을 보고 늦춰서 배추를 정식하시라는 그러한 긴급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24도, 27도 최저 기온이 이렇게 됐을 때 심을 수는 있지만 이 애들이 뿌리 활짝인데 굉장히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추를 살리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배추 생육 기간은 보통 정식으로부터 70일에서 90일 정도 이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도 하시되 이렇게 최저 기온이 낮을 때
정식을 하셔야만이 배추 활착이, 배추가 초기 성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배추 정식 좀 더 늦춰서 하시라는 그러한 긴급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